여러분, 네, 지금 제 옆에는 제닉스의 전송문을 나와 계신데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닉스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 송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스타 현장에 어서 오세요. 전에 저희 영상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제닉스의 어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닉스의 장점은 우선 가격 대비 실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의자 써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오래 쓰시는 분들도 많고 재구매율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으니까 재구매율이 많은 거겠죠? 네.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진짜 다들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실용성 감에 진짜 기능성 정말 좋아요. 뭐 기능성이 좋다고 하니까 믿어주는 걸로 합시다. 자, 어쨌든 K사존 잘 아시나요? 아, K사존은 저번에 제가 타이탄 백으로 그때 한번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네요. 네, 그럼요. 저희 K사존 회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스타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K사존 회원 여러분, 저 그때 타이탄 백 리뷰했었던 모델 송주아입니다. 저 근데 댓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저 댓글 다 확인해봤거든요. 진짜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끝으로 K사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K사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스타 지금 제닉스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 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행사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실 수도 있고 무료 배송도 된다고 하니까 꼭 와서 저희 제닉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닉스 전속 모델 송주아 씨를 만나봤고요. 지금 제 옆에 제닉스 부스가 있는데 저와 함께 이제 제닉스 부스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게이밍 체어에 제가 앉아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앉아볼 수도 없어.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에서 제닉스 게이밍 체어를 직접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의자가 저기 있네요. 저 의자가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요 모델인데 AK 레이싱 타입 3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 색상을 제가 회사에서 제 돈 주고 구입해서 앉아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에요. 다른 레이싱 체어랑 비교해보면 컬러감이 너무 과하지 않아서 한 3개월, 6개월 썼을 때 저런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처음 봤을 땐 예쁜데 누가 집에 놀러 왔는데 야, 너 게이밍 체어 색깔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색깔일 수 있어요. 근데 요 타입 3는 무난하고 모던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오발도 알루 오발이고 팔걸이도 3D예요. 상당히 흡족하게 잘 쓰고 있는 의자였고 일단 제닉스에서 나온 가장 기본형 모델 아레나 모델을 보면 일단 오발은 오발 알루 오발이고요. 팔걸이가 3D예요. 3D 앞뒤로 움직이고 양옆으로도 움직이고 높이 조절도 가능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어떤 길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저처럼 어깨 좁은 분들 팔걸이가 이렇게 움직이면 상당히 편해요. 특히 옆으로 누워놓고 앞으로 당겨놨을 때 내 팔의 각도에 맞춰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의자를 구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안쪽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컬러감이 되게 강한 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의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예쁜데 한두 달 지나죠? 약간 질리는 맛이 있으니까 이런 의자는 구입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방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다 고려해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와,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비스라는 의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형 의자예요. 봤을 때 룩 자체가 좀 비싸 보여요. 저렴한 의자 같진 않아요. 팔걸이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거 뭐지 이거? 엄청 부드러운데? 전에 있던 팔걸이들이랑 약간 달라요. 많이 부드럽고 럼버시트도 괜찮아 보이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 현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목소리를 올리다 보니까 목이 맛이 갔어요. 네, 양해를 부탁드려요. 일단 제닉스 하면 게이밍 체어만이 아니라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이런 다양한 게이밍 기어 제품들도 같이 유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에 로지텍에 인수합병된 아스트로,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욕을 먹었던 제품인데 요새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욕을 먹어서 그런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69,000원. 헤드셋 있고 번지 있고 키보드가 예전에 PC방에서 타이탄 키보드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면 타이탄 키보드의 후속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로 키보드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타이탄도 있고요. 근데 키캡이 비키 스타일이에요. 비키 스타일이 뭐냐면 이 안쪽에 뭔가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들이 다 보이는 그런 컨셉인데 이게 먼지가 뭐랄까요 청소하긴 편한데 너무 잘 보여요. 그거는 약간 개인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네요. 이거 타이탄 GLT 지금 무려 2만원이에요 2만원. 지스타 현장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 보시면 제품 나와 있는 것들이 할인 가격이거든요.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을 때보다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들이 몇 개 보여요. 의자는 솔깃한 제품들이 많네요. 네. 지금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제 뒤에서 뭔가 인싸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K사전 볼트였고요. 이곳은 제니스 부산 지스타 2019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